봉사님 얼굴 나오는 거 싫죠? 네. 은행이. 이 누구죠 이? 공효진 아니야? 아 공효진. 공유. 자 오늘 존만이의 산책 봉제산 짧은 코스 둘레길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걸 실시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 또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찍다가 이제 숨소리만 나온다. 그리 나와도 일단 이 서울 그래도 서울 가운데에 이렇게 산에 갈 수 있다라는 거 뭐 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잠깐 보시는 것도 또 만족하지 않을까요? 저희 봉사장님이랑 원래 하루에 한 번 하자 그랬다가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하고 아니다 2주 됐습니까 우리가 참 그치 2주 됐지 아 그럼 2주에 한 번 하는 걸로 자 요 법성사로 올라가는 봉제산 둘레길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진짜 흑흑 소리만 하건데 흑흑 소리만 해 자 여기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봉제산 법성사 가는 길 초입입니다. 아 힘들어. 벌써 힘든데. 제목이 그거 아니야. 이제. 뭐예요? 아, 네? 50 다 된 저질 체력이 분산했을 때 몇 초 만에 숨을 헐떡거리는지. 몇 초도 아닌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옷을 뜨겁게 입지도 안 했는데. 아. 벌써 땀이 살 날라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산이랑 자연은 보는 거지. 고통을 느끼면 안 돼. 그러니까 타는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래야, 그래야 조금 맛있는 걸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누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운동한다 카드만은 진짜 그러네 오늘 이거 한 바퀴 하고 나면 짬뽕 한 그릇 먹으면 되겠는데 그래도 사무실에서 나온 지 4분? 이제 5분 다 돼가는데 법성사 입구 보입니다 아 힘들어 진짜 너무한다. 어디로 요리 갈까요? 요리 갈까요? 우리 요리 갈 거니까 이리 갑시다, 그럼. 필요 없는데? 있긴 있지. 절로 하면 돌지 뭐. 오늘 절로 가봤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30분 이상 걸리겠는데?
30분 이상. 자, 그러면 인사 한번 드리고 여기서부터 실시간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럼. 자, 우리도 자 인사 한번.